근데 모의고사는 한 세 번 보셨습니까? 두 번은. 문제 드렸던 거는 풀어본 적은? 하여튼 국토개혁법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국토개혁법하고 개발법하고 건축주택법 네 개 파트는 수업 끝나고 나서 한 20문제씩이든 12문제씩이든 배수에 문제 만들어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그날 집에 못 가는 걸로 하나하나 같이 왜 틀렸는지 서로 따져보고 일단 국토개혁법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어댄초도 안 넣을 겁니다. 저도 방어댄초도 아 그러시고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봐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하여튼 공부에 제일 쉽긴 쉽습니다. 대신 몇 가지만 해놓으시면 괜찮으실 거거든요. 예, 25번 문제는 아주 나중에 천천히 아예 안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대신 26번은 함께 보십니다. 다음과 같은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있다.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00%라 하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 용적률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주셔야 되는데 현재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합계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지상에는 대지 면적의 두 배인 연면적 2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용적률 계산 시에 지하층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1층은 점포 300과 그리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지상 주차장은 우리가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시다 보면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사무실 2층에 500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층에 용적률 산정 시에 반영되는 연면적은 800이기 때문에 현재 연면적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800만 사용했기 때문에 1200제곱미터를 증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나오게 되면 우선 해나가실 것이 용적률과 지상층의 연면적, 대지면적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항상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확인해 나가시는 게 용적률과 관련된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 지하층은 포함한다, 빼버린다. 뺀다. 그러면 지상층의 1층과 2층을 다 더해야 되는데 주차장이란 말이 나오면 주차장이란 말 나오면 얘는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200 빼버리고 나면 지상층에는 얼마입니까? 사무실 500과 점포 300이면 800이거든요. 그걸 최대 건축 가능한 연면적 2000제곱미터에서 800 빼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1200을 새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풀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48페이지에 용도 지구 보십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특화 경관 지구란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수변 동네였습니다.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한 경관 주어놓습니다.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집단 지략 지구란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녹지 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지략 정비하기에 필요한 지구이다. 얘는 자연 지략 지구에 관한 설명이고 집단 지략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적인 토지이용 가로 해놓습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완화 동을 해놓습니다. 규제 풀어주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복합용도지구입니다. 3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학교 주변에는 PC방이나 유락시설 함부로 건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 주변에 지정하는 용도 지구가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란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 중에 특정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하여튼 이번 문제풀이 해보고 점수가 안 나오면 그때는 1차 위주로 하시는 겁니다. 문제 풀이해보고 안 되면 1차 위주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차 위주로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한 달이면 하루에 민법 그리고 학개론 절반 시험을 보면 한 10회도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만 좀 몇 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점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겁니다. 2차도 하면 되는데 1차 안 되면 1차만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친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1번 문제 그렇게 보시고 바로 요약집 함께 보십니다. 요약집 38페이지 사셨죠? 3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38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용도지구 지정 그냥 건너뛰시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경관지구 2. 고도지구 3. 방화지구 4. 방제지구 5번 보호지구 6. 취락지구 7. 개발진흥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9. 복합용도지구 찾으셨죠. 그래서 여기 용도지구도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상과 절차로 각각 보시는데 주계특보란 말 기억나십니까? 지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 그리고 경복고 방방 나는 본 적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라면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고 개발진흥지구는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산관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잘 가던 중국집 중에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주산관이라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이고 이 세 가지 기능을 빼버리고 개발사업하게 되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용도제한지구, 학교 주변에 지정합니다.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는 총 몇 개 있다? 9개. 이거 들어보셨습니다.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그렇게 용도지구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를 대상으로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고 있거든요. 안다 모른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입니까? 최고한도입니까?
재고한도 제한하는 것이 고도지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를 각각 두게 되는데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나오게 되면 이 경관지구 세분하는 것을 시험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연 경관지구, 시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라는 말 보시면서 얘를 우리는 특자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는 우리 금강 수변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지정하는 것이 특화 경관지구이고 금강 주변에 지정하는 것이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 마을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계속 특화 경관지구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지구와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자연 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룡산 같은 곳이 있다고 하면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서 1번 자연 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이다. 산지, 구릉지란 말 꼭 한번 확인하시고 2번 특화 경관지구 찾으셨죠? 특화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소계 수변과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를 특화 경관 지구라 합니다. 이번 고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높이의 최고 한도란 말을 항상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호 지구 찾으셨죠? 보호 지구는 뭐다? 역, 중, 생.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는 문화재, 문화재 동그라미 놓습니다. 전통 사찰 등의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를 하는데 우리 특화 경관 지구에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과 문화재는 같다 별개이다. 문화재와 별개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은 한옥이라 생각해 주시고 문화재 자체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역중생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로서 항만, 공항, 공용시설, 공용시설 동그라미 놓습니다. 교정 및 군사시설 다섯 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인데 우리 정부청사가 있다고 하면 걔가 공용시설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걔는 공공시설이고 정부종합청사가 있다면 걔는 공용시설로 구분해놓습니다. 공용시설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지 공공시설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다섯 개에 해당되는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군사, 교정시설 다섯 개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인 것 확인해놓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와 관련되어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재란 말 나와야 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나와야 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그리고 4번 복합은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 다음 페이지에 특정 개발진흥지구 있습니다.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 기능. 그래서 주상관을 배제한 다른 기능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면 걔는 특정 개발진흥지구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제한지구는 학교 주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복합용도지구는 작년에 신설되었는데 작년 기출문제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구분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3번 봐주십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해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반 주거지역부터 계획관리지역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딱 3개입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딱 3가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3개이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4개였다고 하면 4분의 1이었을 겁니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3개. 그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례
조례로 용도 지구 세분 지정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조례 동그라미 없습니다. 지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 지구 동그라미 추가 세분 가로 속에 특화 경관 지구 특화 경관 지구 동그라미 없습니다. 세분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동그라미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동그라미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의 용도지구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신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방제지구와 관련되어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입은 지역 그리고 연안 침식지역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 연안 침식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아마 올해 시험 나오게 되면 얘가 당연히 출제되는데 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좁히는 것은 문제 풀어보면서 반복해서 특정 분야만 계속 보시면서 좁히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은 해나가셔야 됩니다. 현재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만 조례를 토대로 용도지구 신설하거나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보셨던 용도지구 지정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종류를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용도지구 신설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여기에는 뭐 미관지구란 말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현재 국토법령에서는 미관지구라는 게 없는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우리 세종시만큼은 미관지구를 둬야 되겠다. 그렇게 조례로 미관지구를 신설하게 되면 그 미관지구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해하시고 고개 끄덕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용도지구를 세분함에 있어서 특경, 특중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누가 장관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시가경관지구인데 갑자기 우리 세종시만큼은 일반 경관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례로 일반 경관지구를 정해 놓으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일반 경관지구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경, 특중 이 네 가지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누가? 장관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리고 연안 침식지역을 방제지구로 지정하게 된다면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 지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우리 시험이 오지 순서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얘는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당연히 얘가 가장 1차적인 시험거리가 되겠지만 얘도 전통적인 시험 범위거든요. 만약 올해 안 나온다면 내년에 얘가 나올 파트입니다. 우리 중에는 내년도 공부하실 분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 지정했다고 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가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준주거 지역에 고도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5, 6, 7, 70, 용적률은 1, 3, 5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 고도지구에서는 높이만 따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제한 규정만 용도지구에 따라 따로 제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축제한 규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우리 아파트 매매 임대만 중개하실 겁니까? 땅을 하실 겁니까? 마음을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파트 매매 임대만 하겠다고 하면 이 시험 합격하시거나 하면 바로 주택관리 자격증 따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파트 관리 사무장 하면서 그 앞에 중개사무소 차려놓으시면 돈 벌 게 많거든요. 이게 불법은 불법이지만 입주자 명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임대차 관계라고 하면 보통 2년이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2년 될 주제쯤 해서 한 6개월 전부터 집주인하고 임차인에게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괜히 선물 하나씩 보내주시고 거기다 꼭 부동산 중개업소 이름 적어놓고 하시면 그분 누구한테 전화하시겠습니까? 그거 확보해놓고 하시면 소장하면 지금 한 여자분들이라도 350에서 400 받으시거든요. 경력 10년 되시면 한 5, 600 받으십니다. 아파트 소장하시면.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그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중개업소 부업으로 해놓으시면 난 돈 그렇게 많이 벌 필요 없다. 아, 공문이 이분이 마지막 알겠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실 거면 그거 둘 다 해나가시기 필요하시고 기반일 거면 땅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땅 거래하게 되었을 때 특정 용도지구가 지정되고 그 행위제한이 조례에 근거하게 된다면 이 조례는 우리 세종시에만 적용되는 사안이거든요. 그걸 파악하고 분석하고 설명해야만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냥 시험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것뿐이시죠. 근데 시험 학교에 가보시고 나면 뭘 할 것인가 그런 꿈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따라 건축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 네 개 있었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자연치락지구는 국토법 시행령,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령,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개발계획 수립 전, 수립하기 전까지는 조례.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산관이라는 개발진흥지구라면 주택, 산업단지, 관광휴양지 그런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보통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주산관을 배제한 개발진흥지구를 뭘 한다? 특정 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만약 우리 주변에 철새에 돌에 지을 때 탐방시설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도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망대만 탈락 만들고 주변
경관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경우라고 하면 개발계획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다 산 임야이고 산이고 전망탑만 하나 달랑 만든다고 하면 개발계획 수립할 필요 없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때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행위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게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법령에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얘는 조례에 정하는 것이다. 법령에 정해놓은 것이다. 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지 그 대상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다고 하면 자연철학지구와 집단철학지구에 대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연철학지구와 집단철학지구 구분하시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이란 말이 정리되셨다고 하면 복합과 특정 개발진흥지구를 구분하는 겁니다.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 주산관 배제한 상태에서 개발하면 특정,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곳이 있다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있다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인데 이 중요시설물은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대상은 다섯 개입니다. 공항, 항만, 공용시설입니까? 공공시설입니까? 공용시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군사, 교정시설 총 다섯 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라는 말로 대신했는데 주요 수계, 수변 경관이라는 말과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보호 이 말 나오게 되면 특화 경관지구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해놓으시게 되면 올해 출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나오거든요. 대상 절차 아니면 행위제한에서 하나 나오는데 29회 때는 행위제한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입니다. 사실은 28회 때는 절차 시험에 냈거든요. 이게 돌아가면 시험에 내는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대상을 해주시고 가끔 출제하신 분이 엿먹으라고 절차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파트가 시험에 돌아가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관한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문제집 48페이지 보십니다. 문제집 48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문제 4번을 바로 보십니다. 집단 치락 지구란 녹지 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치락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발 제한 구역 나와야 되죠. 3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집단 치락 지구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 찾으라면 1번 집단 치락 지구 찾아주시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장관 빠지는 겁니다. 도시군계획조례로 조례 동그라놓습니다.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정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세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설. 법정 용도지구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세분이란 말이 없다고 하면 얘는 신설하는 겁니다. 그 신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진 지구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래 경우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조례와 법을 비교하게 되면 누가 더 높은 겁니까? 법이. 그래서 저 용도지구는 법령으로 결정된 것과 조례로 결정하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 범위가 있거든요. 그 규제 범위를 풀어주는 완화시켜주는 용도지구는 조례로 만들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 각 지역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더 풀어주는 완화시켜주는 용도지구 만드는 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화시켜주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습니다.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지도의사 또는 대주시장은 지도의사 또는 대주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지구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속에 특과 경관지구라는 말도 찾으셨죠. 그래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몇 개? 4개. 개를 약칭하게 되면 특경, 특중이란 말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경, 특중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분할 수 없다. 그렇게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4번 즉시입니다. 50페이지에 4번에 5번 보십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5번? 맞죠. 고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어디에 근거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예, 5번은 답만 보고 지나십니다. 구도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내용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너뛰시고 바로 2번입니다.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풍수해 등의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이번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연안침식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은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와 관계된 성장관리방안은 허가권자가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수립해야 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할 수 있다인데 딱 세 가지 경우는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방금 오신 연안침식이라는 말 쓰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 결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과 공원구역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해제되는 경우 녹지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변경됨으로써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하여야 한다입니다. 얘는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정대 10년 시공 30만이라는 말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계된 사항으로 인구 증가율이 20%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곳은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세 개 뺀 나머지는 지정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보시게 되면 계획 뒤에는 항상 수립해야 한다 나와야 되고 지역, 지구, 구역 보시게 되면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밖에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그런 형태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든 딴 데 모의고사든 모의고사 몇 번 풀다 보면 이게 꼭 반복되는 것을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주 익혀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안침식이라는 말 보게 되면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한다이지 할 수 있다는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린다. 그리고 3, 4, 5번 건너뛰십니다. 6번 제끼십니다. 6번 제끼입니다. 그리고 7번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7번 함께 오십니다. 7번 문제 반드시 반응습니다. 복합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아니, 할 수 있다. 예, 맞긴 맞는데, 우선,
지역 지구 그냥 넣으면 끝에 뭐 놔야 된다? 지정?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복합 농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 주거 지역과 일반 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이 복합 농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 복합 농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 일반 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세 곳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 보십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는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동그라놓습니다.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그대로 건축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가 늘어난 것입니까? 감소된 것입니까?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용도지구는 규제 완화의 성격을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공업지역에는 일반 공업지역 동그라미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 준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속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아파트 동그라미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비교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한 10년, 20년 뒤에도 인구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라던데요. 대신 우리 세종시가 아닌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홍성군이나 태안군이나 예산시입니까? 군입니까?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인구 늘어난다? 감소된다. 감소됩니다. 그러면 저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적 변경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예전보다 큰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구 감소되는 도시에는 예전보다 큰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 변경하게 되면 아마 이 건물은 대부분 공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이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내포 신도시 만들어 놓은 홍성군 가시게 되면 내포 신도시 가본 적 없습니다. 대부분 한 10년 전에 개발해 놨는데 대부분 좀 비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느 정도 약간 비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비어 있다면 제가 거짓말한 거고 약간 비어 있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곳에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용적률 300%를 용적률 500%로 바꾸게 되면 공실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런 인구 감소되는 도시랄지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물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아예 용도지역 바꾸질 않고 저 일반 주거지역 중에 일부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이 복합용도지구에는 일반 주거지역에 볼 수 없는 준주거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영화관이나 또는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용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삶의 질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신 용적률은 500% 된다, 300% 된다. 300%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대신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세종시와 서울을 좀 비교하게 된다면 유행이 앞서는 곳은 그냥 서울이라 가정했을 때 그 서울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우리 세종시에도 하나 둘 만들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용도지역 바꿨을 때는 공실이 심하게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저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늘려나가는 것을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이해하셨다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현재 일반 공업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면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건축물에는 아파트는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일반 주거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는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얘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8번 함께 보십니다. 여기 8번은 1번, 2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 보십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따르며 지구 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 추정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아예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않는 곳이라면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 전이라면 조례. 3번 꼭 반오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협박 공갈에도 잘 안 벗겨드는 거 알고 있지만 3번은 꼭 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의 이야기를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우리 다시 이걸 보십니다. 현재 용도지구 칠판 봐주십시오. 칠판 봐주십시오.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대상 절차.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4개입니다. 조례에 의한 신설, 조례에 의한 세분. 세분하게 되면 그 대상은 특경특중. 특별검찰이라는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특별경찰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방제지구는 장관 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건축지원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조례인데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자연철학지구는 국토법 시행령, 집단철학지구는 개특법령,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계획 수립하는 곳이라면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계획 수립하기 전이라면 조례,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1번, 1번은 용도지구에 관한 문제인데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추정 없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용도 지역의 행위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2번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고도지구 이야기를 하면 항상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말 나와줘야 됩니다. 재고한도를 제한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3번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우리 이것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장례시설은 참 돈벌이가 잘 됩니다. 얘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어디에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례시설이 주택 한가운데 있으면 보기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이 장례시설은 녹관농장을 만드는 것이지 일반 주거지역의 한가운데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 학원 주변은 다 아파트단지인데 그 아파트단지 한가운데 납골당을 만들어 놓거나 장례식장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다들 대모하실 것 같은데요. 장례시설은 사람 잘 안 사는 곳에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라도 찍어주시는 겁니다. 예,
4번입니다. 방제시구 안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천물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청소해서 제외한다. 이 방제시구는 우리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잠실 주공 아파 잠실 주공 5단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전에는 한강 물 넘치게 되면 물에 잠기고 고무 다라이에 노젓고 다니시는 분들이 TV에 나온 신청도 있는데 그러면 1층이 물에 잠길 상황이라고 하면 그 1층 부분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층수 계산해서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자연치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시설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연치락지구는 녹관농자이거든요. 녹관농자에는 5층짜리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개발의 상징인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녹관농자는 5층 이상 건축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 녹관농자의 취락정비하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무엇이다? 자연취락지구이기 때문에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녹관농자에는 5층 이상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만이라도 잡아가십니다. 예, 한 장 넘기십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된 사항 함께 보시는데 2번 잠깐 보십니다.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주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무주산 시가 방지와 계획적 개발,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은 지도지사.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 건너뛰시고 4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찾았습니다. 도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제한하기 위해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지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5번 입지의제도구역은 올 12월달에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현재 용도구역은 개시수도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지사가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는 예외조건 달린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아마 얘를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보완적으로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특별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고 수도권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부대가 저 개발 제한 구역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발 제한 구역은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의 경우에는 영원히 개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시가화 유보기간을 따로 정해놓게 됩니다.
저시가 요구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해제된 영종도 일대 시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을 15년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이란 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얘는 항상 시가 조정구역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실효입니다. 저 시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만약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의 실효는 총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나중에 보실 이야기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고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됩니다.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 후실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결정 고시된 날부터 20년 이내 그 사업 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 규정이 총 몇 개 있다? 예하고 5개. 대신 이 네 가지는 몇 년 되는 다음 날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반면 여기 시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20년의 말 대신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충분할 겁니다. 바로 요약서 보십니다. 지금 하는 것만이라도 하실 거죠. 하는 것만 하시면 한 80점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는 것만 안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정도를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요약집 45페이지 보십니다. 요약집 45페이지 보십니다. 요약집 45페이지 보시면 시가조정구역 찾으셨죠? 1.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대도시장은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아니라? 예, 43페이지 봐주십시오. 43페이지. 42페이지 맨 마지막 파트에 이 시가조정구역 차시였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산 시가 방지하고 시가 방지란 말 가로 해놓으시며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하를 유보하기 위해 유보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은 몇 년? 5년 이상 20년 범위라는 말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43번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걸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십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아까 보셨던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 5번, 6번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1번 그냥 보십니다. 원칙적으로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니 국방사업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다 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에 달성에 지장 없다 인정되는 때 허용한다라는 것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가조정구역에 쉽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해주십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한 장 능기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주택 증축이라는 말 찾으셨죠.
기존 면적 포함하여 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가조정구역에 현재 주택의 크기가 연 면적 110이라고 하면 증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만약 기존 면적이 90제곱미터라고 하면 1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주택 신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주택이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신축할 수 없습니다. 행위 제한이 심하다, 약하다? 심하다. 그런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은 제가 꼭 부탁드릴 것은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주택에 대해서는 신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증축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줄쳐놓고 봐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용도구역 문제 두 개만 더 보시면 됩니다. 바로 54페이지 보십니다. 문제집 54페이지 보십니다. 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추천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54페이지의 문제 3번입니다. 54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광역도시계획 아닙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비개발 용도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개발 용지를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4번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할 관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지 시도지사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닌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리고 이 시가조정구역 앞에 국가계획이란 말이 있을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국가계획이란 말 없으면 시도지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번 함께 보십니다.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앞서 우리 보셨던 개시수도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시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지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그냥 5번만 5번 6번을 봐주셔야 됩니다. 7번 아예 필요 없습니다. 7번 아예 보실 필요 없고 5번 직접 풀어봐 주십시오. 5번 직접 풀어봐 주시고 6번 보십니다.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가조정구역의 시가유보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범위에 지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끝난 날 줄로 놓으시고 다음 날 동네로 놓습니다. 그 효력 1년다. 그래서 다음 날이란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우리 지형도면 곳이 기억나십니까? 도시군관리계획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곳이 한날 효력 발생하고 다음 날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거 빼고는 항상 다음 날 반복된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국방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도 쉽게 할 수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개발 행위를 할지라도 주택은 신축은 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연 면적 포함하여 100제곱미터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한번 봐놓습니다. 입지기수에서 구역은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8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제가 뭐 실수했습니까?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해나가실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